다음은요, 예. 첫 번째,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엇일까요? 짜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프라이팬입니다, 프라이팬. 들러붙지 않은 D3 아머 프라이팬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진 잘 보세요. 약간, 그냥 흔히 볼수 있는 프라이팬 같죠? 예. 근데 이거는 들러붙지 않는데요. 왜? 프라이팬 바닥을 보세요. 바닥이 조금 특이하죠? 바닥에 약간, 이렇게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프라이팬 재질 자체가 좀 다르대요. 어떤 건가 볼게요.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다스 D3 아마 프라이팬이라는 제품이고요. 음식이 팬의 표면에 거의 들러붙지 않게 하므로 생선이나 닭, 버거, 패티 등을 깔끔하게 요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달리 테플론 코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기 코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안, 이 프라이팬이 들러붙지 않는 것은 표면에 리벳을 접합한 주형이 있답니다. 리벳을 접합한 주형이 있다고 해서 삼중의 접합 주형을 사용하게 해서 바깥쪽과 안은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안쪽은 알미늄으로 만들어서 열이 빠르게 퍼지고 내구성이 뛰어나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리도구를 활용한 건 아닌데 정말 좋다고 하네요. 프라이팬에 갑옷이 있는 거예요. 그 삼중으로 된 갑옷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늘어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D3 아머 프라이팬이고요. 음식을 그리고 표면이 넓게 아까 그 사진 봐서 아시겠지만 되게 넓잖아요. 프라이팬이 넓어서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요리할 수 있고 측면이 높지 않아서 음식을 뒤집기가 쉽고 테두리가 있어서 액체가 흘러내리지 않고 따를 수 있고 손잡이는 요리 중에 뜨거워지지 않는 등 좋은 프라이팬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20cm짜리, 32cm짜리가 있고 20.32cm와 25.4cm가 있고요. 연합회님 게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을 많이 보내시는 거죠. 현재 이거는 판매가 되고 있고요. 현재 99.95달러, 약 1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답니다.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오늘 소개한 제품은 D3 아마 프라이팬입니다. 네. 짜잔! 다음 코너는요. 양은 냄비 같은데 다르대요. 써보면. 근데 살짝 고민인 게 보기에는 아 우리 BJ 쭈니까 전화하셨어요. 끝나고 통화해야지. 양은 냄비 같은데 이걸 10만 원이나 주고 미리 이걸 양은 냄비인지 확인해 보기에는 좀 아깝죠. 그래서 나중에 사용자가 많아지면 전화드리자고요. 아 뭐야 연합회님. 안 돼요 오늘. 전화 데이트는 나중에 쭈니님 코너에 넣으라고 할게요. 제가 무슨 쭈니님 남자하고 데이트하겠습니까?